소피아입니다. 여러분, 완전 가을이 됐어요. 이제 날씨가 갑자기 엄청 쌀쌀해졌는데, 가을 옷 입기 딱 좋은 계절이잖아요. 아우터나 자켓류도 입을 수 있고,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데, 자켓이나 그런 아우터류 중에서 저는 이런 라이더 재킷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가죽 자켓이 예쁘기는 한데 되게 비싸잖아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켓들만 생각해도 거의 20만 원 후반에서 30만 원 후반대 정도거든요. 근데 10만 원대 라이더 재킷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에이징 CCC라는 브랜드 제품인데 이번에 에이징 CCC에서 연락을 주셨어요, 저한테. 에이징 CCC는 2014년에 런칭해서 가죽 제품을 전문으로 하는 브랜드고, 지금은 와디즈에서 펀딩을 해서 좀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레더 자켓이 10만 원대라는 게 저는 양가죽 자켓인데 10만 원대가 가능한가? 싸면은 좋긴 하지만 너무 싸면은 좀 질이 안 좋을까봐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고 이러니까 저처럼 좀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에이징 CC의 자켓을 두 벌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더블 라이더 재킷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싱글 라이더 재킷입니다. 일단 싱글 라이더랑 더블 라이더 차이는 더블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앞을 완전 이렇게 여며서 잠글 수 있고, 그리고 싱글 라이더는 이렇게 바로 잠글 수 있는 차이점이 있고요. 근데 라이더 재킷이 소재도 가죽이고 이렇다 보니까 과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평소에 입는 그냥 스타일링하는 방법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라이더 재킷 입은 모습을 조금 가지고 왔어요. 일단 저는 그냥 편하게 입는 걸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냥 이렇게 레깅스랑 같이 짧은 레깅스랑 티셔츠랑 그냥 이렇게 입었는데 그냥 이렇게 편하게 입기도 좋고 라이더 재킷이 바이커들을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집에 할리 데이비슨 셔츠가 있어서 할리 데이비슨 셔츠랑 같이 매치를 해봤어요. 싱글 라이더 재킷이 디자인만 보면 좀 밋밋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아무 때나 걸치기 좋고 매치하기도 더 쉬운 것 같아요. 모자나 벨트 같이 좀 포인트 될 만한 아이템들이랑 같이 매치해도 좋아서 더 손이 자주 가더라고요. 가죽은 너무 얇지 않고 좀 탄탄한데 뻣뻣하지는 않고 되게 부드러워요. 정 사이즈로 입었는데 핏도 그냥 뚝 떨어지는 느낌이라서 완전 그냥 기본적인 아이템이에요. 두 번째는 프린팅 티셔츠랑 화이트 진이랑 같이 입어봤는데요. 엄청 무난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좀큰 벨트랑 화면에는 잘안 보이지만 좀 빈티지한 느낌의 스니커즈랑 같이 매치해봤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좀뚝 떨어지는 핏인데 핏되는 느낌을 좋아하시면 한 사이즈 작게 입어도 될것 같아요. 라지 사이즈도 보내주셔서 라지 사이즈도 입어봤는데 살짝 오버핏 느낌? 정 사이즈보다 살짝 넉넉해서 안에 도톰한 맨투맨 같은 거 입어도 엄청 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주머니 같은 게 되게 많이 달려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가짜 주머니. 가짜 주머니 달린 옷들이 특히 여자 옷들 중에서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가짜 주머니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얘는 가짜 주머니가 없어서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안주머니까지 있고 다 엄청 넉넉하게 푹 들어가는 사이즈라서 그냥 가방 없이 자켓만 걸치고 허다닥 나가기도 되게 좋더라고요. 더블 라이더 재킷 같은 경우에는 하늘하늘한 시폰 원피스 같은 거랑 입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집에 지금 시폰 원피스 같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빨간색 니트 원피스, 약간 빈티지한 원피스랑도 같이 입어봤어요. 제가 입고 있는 니트가 살짝 심심한데 더블 라이더는 좀더 디테일이 있어서 심심함을 좀 덜어주는 느낌? 싱글 라이더랑 다르게 지퍼 부분도 좀더 드러나 있고요. 아무래도 디테일이 좀더 있죠. 그리고 라펠 부분이 너무 크면 좀 부담스러운데 적당하고 그냥 기본에 충실한 느낌이라서
어떤 스타일에 걸쳐도 무난한데 전좀 빈티지한 느낌을 좋아해서 약간 데미지가 있는 니트랑 입어봤어요. 마지막으로 흰색 크롭 블라우스에 데님 쇼츠랑 입어봤는데요. 이렇게만 걸치면 좀 심심할 것 같아서 악세사리도 좀 하고 웨스턴 부츠도 같이 신어봤어요. 엉덩이를 살짝 덮는 기장이라서 이런 쇼츠나 짧은 스커트랑 입는 것도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더블 라이더가 여며서 잠그는 스타일이라서 오래 입다 보면 밑단이 올 수가 있는데 얘는 스냅이 있어서 좋더라고요. 가죽도 살짝 도톰하면서 광도 과하지 않고요. 일반적인 양가죽 라이더 재킷이 굉장히 얇은 가죽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얇은 가죽을 쓰면은 좀 부드럽긴 하지만 또 내구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근데 와디즈 페이지를 봤는데 좀더 탄탄하면서도 부드럽게끔 가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활동하는 데는 편하면서 좀 내구성은 괜찮은. 근데 둘다 핏도 그렇고 소재도 너무 막 광이 많이 나거나 번들번들하거나 이러지 않아서 자주 입기 좋고 쉽게 매치하기 좋은 아이템이더라고요. 보통 라이더 재킷 중에 광이 엄청 많이 나거나 아니면 막 여기 어깨에 견장 달려있고 막 디테일이 너무 많고 이러면은 좀 과해서 자주 입기가 좀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입어도 다섯 번 입은 것 같고 그거 되게 좋아하나 봐? 너왜 맨날 그것만 입냐? 그런 느낌 없이 그냥 되게 기본적인 느낌이라서 자주 걸쳐도 별로 이렇게 티가 안날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편해요. 무겁지가 않고, 전 진짜 가죽 재킷을 좋아하고, 많이 입어봤고, 막 양가죽도 입어보고, 소가죽도 입어보고, 말가죽도 입어보고, 다 입어봤는데, 소가죽 자켓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 무거웠어요. 물론, 가공하는 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입었었던 건 되게 무거웠었거든요? 근데, 걸쳤는데 별로 안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아우터 같은 걸 입으면은, 외출했다가 돌아올 때 약간 파김치가 돼서 녹초가 돼서 돌아오는데 그런 느낌이 없고 가벼워서 외출하고 돌아와도 그렇게 녹초가 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 무게감이 덜하다는 게 저한테는 좋았고 플러스 점수를 줄수 있었고 뒷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액션 플리츠라고 좀 활동하기 편하게끔 하는 디테일이 있어요. 어쨌든 소재가 가죽이다 보니까 조금 뭐 불편할 수도 있는데 활동성을 좀더 높여주는 그런 디테일이 있어서 뭐 예쁜 것도 좋고 뭐 가격이 싼 것도 좋고 이렇긴 하지만 불편하면 잘안 입게 되더라고요. 근데 되게 편해서 자주 입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가격이 정말 저렴하잖아요. 근데 이 펀딩이 끝나면은 이 가격으로 구매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 워디즈 자체에서 뭐 수수료도 낮고 이래서 이렇게 더 싸게 판매를 할수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 이렇게 핏도 보여드리고 평소에 자주 입는 스타일링하는 방법도 보여드리고 했지만 더 자세한 후기 같은 게 궁금하시면은 제가 와디즈 펀딩 페이지를 더보기란이랑 이제 댓글란에 남겨둘 테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키랑 사이즈별로 막 입어보신 분들 사진이나 후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